오늘은 자폐증과 항암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일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엽초는 여러 해살이 양치식물로 한 개씩 포집이 나온다고 해서 일엽초라고 부르고 사철 푸른 잎을 띠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그늘진 계곡가의 음기가 서린 바위 틈에서 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바위로 이루어진 위험한 바위산이나 높은 고산지대 골짜기에서 자생합니다. 군집 성향이 강해서 자생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처럼 그 장소를 잘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도 계속 찾았을 수가 있습니다. 일엽초를 채취하실 때는 뿌리 채 뽑아 먹으면 멸종이 되니 꼭 잎만 가위로 잘라서 쓰셔야 합니다. 일반 약초하고는 달리 하나의 잎에 많은 약성이 집결이 되어 있고 효과가 좋아서 예전에는 귀한 전설의 약초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암환자 여러 명을 살렸다 해서 무자비하게 뿌리까지 다 뽑아가 현재는 귀해져 있습니다. 특히 말기암 환자를 살려내고 초기암을 한 달 만에 잡아버린 사실이 전파를 타면서 암에 대해서만큼은 뛰어난 괴물약초로 통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실험에서 암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이 매우 놀라울 정도였으며 암덩어리를 30%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치료에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약초지만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 천정부지로 솟은 상태입니다.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일엽초는 산일엽초라 해서 이처럼 바위와 절벽지 및 고목에서 자생하는 일엽초를 최고의 약성으로 칩니다. 보통 시중에서 100g당 6, 7만원 내외로 거래가 될 정도지만 자연산은 채취량이 적은 편이고 재배도 불가능합니다. 일엽초처럼 바위의 이끼와 습을 먹고 자생하는 야생식물은 바위송과 와송, 부처송, 골세보가 있고 이들은 현재 다 같은 항암치료에 쓰입니다. 일엽초 성미는 싱겁고 투명하며 차가운 성질로 간과 비방광에 작용됩니다. 한약명은 칠성초와 골비초 와위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일엽초 추출물은 자폐증을 완화 및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병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를 보이고 언어와 의사소통에 장애가 따릅니다. 또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증을 보이며 기분과 정서의 불안정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75%의 자폐증 환자는 지적장애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폐증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엽초 추출액이 자폐증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무엇보다 일엽초에는 항암치료에 좋다는 클로로겐산과 에피스테론 등의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에피스테론 성분은 제약회사에서 쓰이는 영양제로 항암치료와 체내 염증제거 골다공증 호르몬제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방사선이나 암으로 고생하신 분과 여러 질병이나 손상으로 후유증이 심한 분들에게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일엽초 추출액으로 암세포에 투여해서 암세포 활성을 26.4% 감소시킨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도 인체 악성 종양인 간암과 유방암, 대장암에 관련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엽초 분해액물들은 암세포에 대해서 독소에 의한 활성산소 형성을 크게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세포독성 활성조사에서는 암세포의 세포증식을 활발히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일엽초는 인간 암세포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면서 전이와 증식을 억제하여 항암치료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암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자연치유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도 체력 소진으로 더 악화 및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 암 환자라도 인체의 항상성과 자연치유력으로 복원이 가능하면 누구든지 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일엽초를 항암치료에 꾸준히 사용하여 위암과 자궁암, 폐암의 특효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립선암 환자는 채취한 일엽초를 식수 대용으로 계속해서 먹기 시작해서 3주 뒤에는 전립선의 오작동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엽초의 효과를 보고 난 후부터는 가장 귀한 약초로 여기어서 산에 가면 무조건 일엽초만 찾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엽초는 사철 푸른 잎을 가진 식물로 어느 때든 채취해서 쓸 수가 있고 보존을 위해서는 잎만 잘라야 합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일주일 정도 자연 건조시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약용으로 쓸 때는 물에 한번 헹구어주고 5, 7g의 감초 한두 조각 넣습니다.
물은 700cc로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반으로 줄 때까지 더 달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3회씩 복용하시면 되고 또는 말린 것을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 매일 한두 스푼씩 물에 타서 먹으면 됩니다. 음지성 식물로 차가운 성질이 강하다 보니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추나 감초, 생강 등을 넣고 함께 갈아 먹으면 좋습니다. 인력초는 특별히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어느 누구든 복용이 가능하지만 비위가 허한자와 장기간 풍에 시달린 자는 복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체질에 따라서는 몸에 이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